엄마가 이미 약병에 담아놓은 감기약은 저쪽 안 보이는 구석에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탁 숨겨놓고, 그러면서 약병을 가지고 아기가 입을 약간 벌렸을 때 혀 밑에다가 조금 넣어줘요. 그럼 아기가 딱 인상을 찍으면서 엄마 이렇게 딱 보겠죠. 그러면 가슴 깊이 여배우가 되고 싶었던 그 숨겨진 연기력을 이때 발휘해봐요.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요즘 감기로 아기들 고생 많죠. 아기가 감기에 걸리면 엄마들이 마치 내가 뭐 잘못해서 아기가 감기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사람이면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또 아픈 것이 나으면서 성장하겠죠. 엄마들 죄책감 버리고 우리 아기들이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대처하고 아기를 도울 수 있는지 배워보기로 해요. 제가 오늘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의 열이 38도 이상 오르면 기저귀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겨주세요. 높은 열이 잘 발산되기 위해서는 옷을 다 벗어야 열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찬 수건을 아기의 이마나 몸을 닦는 데 사용하시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순환을 막아요. 열 발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수건을 마련해서 아기의 몸을 닦거나 이마 위에 올려놔 주세요. 급하게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알코올을 막 수건에 적셔갖고 아기의 몸을 닦지 마세요. 알코올은 아기의 몸에 흡수돼서 경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열이 나는 아기들은 목이 자주 마르고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 영양 섭취 정말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는 미열이 나면 옷을 벗기고 10분에서 30분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집에서 부모가 임의로 해열제를 먹이지 않아요. 생후 3개월 미만의 아기는 미열이 나면 옷을 모두 벗기고 열이 떨어지는지 1시간 정도 관찰하다가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집에서 부모가 임의로 해열제를 먹이지 않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해열제와 용량, 시간, 기간을 꼭 지켜서 먹입니다.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는 38도 이상 열이 날 때 옷을 모두 벗기고 수분 섭취가 중요하므로 엄마의 젖이나 분유를 잘 먹여주세요. 이유식 시작 전이기 때문에 물을 먹이지는 않아요. 집에서 형제나 부모가 먹던 해열제를 절대 아기에게 먹이지 마세요. 아기가 먹었을 때 안전한 해열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이는 거예요. 생후 6개월 이상의 아기는 열이 날 때 옷을 모두 벗기고 수분과 영양 섭취가 중요하므로 엄마의 젖이나 분유, 더 묽고 잘게 만든 이유식을 잘 먹여주세요. 끓였다 식힌 물과 보리차를 주는데 따뜻하게 해서 주지 않습니다. 실온 정도의 온도로 물을 먹여주세요. 30분이 지나도 아기가 열과 통증으로 힘들어하면 아기 현재 체중에 맞는 용량으로 해열제를 먹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해열제를 먹었으나 3일에서 4일이 지나도 계속 열이 난다면 상급 병원으로 가서 다른 합병증이 있는지 검사와 진료를 꼭 받으세요. 또한 우유나 주스와 함께 약을 먹이면 흡수율이 낮아져서 약 효과가 떨어져요. 함께 먹이지 않습니다. 열이 내려가며 땀을 흘릴 때는 옷을 젖은 채로 두거나 벗긴 채로 두지 마세요. 땀을 잘 흡수하는 면소재 옷을 입히고 젖을 때마다 자주 갈아입혀 주세요. 아기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서로 옮지 않도록 온 가족이 마스크를 써주세요. 일반적인 감기는 약을 먹지 않아도 1, 2주가 있으면 굉장히 증상이 호전되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열이 동반된 감기는 꼭 병원 진료를 통해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되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면 그 항생제를 하루에 두 번 먹는 건지 세 번 먹는 건지 식전에 먹는 건지 식후에 먹는 건지 취침 전에 먹는 건지 과립형이어서 먹기 직전에 약물과 섞어야 하는지 약물에 미리 섞어둬도 되는지 이러한 복용법을 잘 숙지해서 시간 용량 기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부모가 임의로 항생제 용량을 줄이거나 먹는 것을 중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아기가 감기약을 처음 받기 전에 이미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의사 선생님에게 꼭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침과 가래 해결하기. 아기의 기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그것은 가벼운 감기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감기 합병증과 다른 질환이 있는지 상급 병원으로 이동해서 엑스레이나 피검사 등 여러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세요. 기침과 가래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아기들이 가래를 잘 배출하기 위해서 기침하는 도중에 구토를 해서 이 가래액을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귀염둥이 출연했어요. 자, 가래가 심한 아기들은요, 이렇게 등을 대고 눕혀놓으면 가래가 고여요. 그래서 아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래를 배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아기가 이렇게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이고 막 뒤척일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뒤척일 경우에는 가래 배출이 원활하기 때문에 뒤척이다가 기침을 하면서 가래를 뱉어낼 수도 있어요. 가래가 심한 아기들은요, 이렇게 몸을 세워서 안아주고 등을, 여기 폐가 있는 부분에 등을 동동동동 두드려주세요. 두드려주실 때는 손을 쫙 펴고 두드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오목하게 해서 동동동동동동 두드려줍니다. 잠깐 두드려줬다고 해서 아기의 가래가 쉽게 배출되지 않아요.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두드려주면 좀 아기가 호흡이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잡고 앉아서 오랫동안 앉을 수 있도록 여기 밑에 쿠션을 깔고 동동동동 두드려주세요. 아기가 열이 나고 목이 아프면 음식을 잘 삼키지를 못해요. 목이 아픈 아기들은 더운 음식이나 따뜻한 물을 먹으면 이 목의 염증 증세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증상이 더 안 좋아집니다. 음식은 실온에 가깝게 찬물과 찬 우유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콧물, 코막힘 해결하기. 우리 아기들 콧물 생기면 아기들이 호흡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힘들어하죠. 습도를 50에서 60%로 꼭 맞춰주세요. 가습기를 열심히 틀어도 집안 습도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아기가 지내는 공간만이라도 습도를 빠르게 올려주세요. 습도를 빠르게 올리는 팁, 유선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계속 끓이세요. 뚜껑을 열어놓고 한동안 끓이세요. 그러면 방 안의 습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기가 호흡하는 공기의 습도를 높여주면 끈적한 콧물이 묽어지면서 밖으로 잘 흘러나와서 아기의 호흡이 훨씬 안정적이 돼요. 아기가 콧물이 흐를 때마다 가제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여기 다 흘죠. 그러니까 젖은 물티슈로 부드럽게 아기의 코를 풀어주세요. 코가 정말 심하게 막힌 아기는 식염수를 한두 방울씩 코에다가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 좀 호흡하기 편하고 콧물이 잘 흘러나와요. 저는 제 아이들 코감기 걸렸을 때 콧물이 바로 멈추는 약을 지어달라고 의사선생님한테 요청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 콧물이 많이 묽어지는 약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 약을 먹고 나면 아이들이 콧물이 그 전보다 더 많이 흘러요. 콧물은 많이 흐르지만 아기들은 호흡하기가 너무 좋아요. 배출이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4년 전에 세 아이가 동시에 코감기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샀냐면 이 네블라이저를 샀어요. 네블라이저. 요렇게 생긴 거. 요게 이제 가정용 네블라이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샀는데 취침 전에 5분씩 세 아이를 해주니까 코가 이 콧물이 끈적하게 말라있던 게 다 녹아서 묽어지면서 쫄쫄 흘러. 그러면 이제 제가 콧물 호흡기로 쏙쏙 뽑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들이 취침하고 나서 아주 편하게 잠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용 네블라이저를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공기의 습도만 열심히 올려줘도 아기들의 콧물 배출은 훨씬 원활해져요. 콧물이 심해서 흡입기를 자주 사용하더라도 하루에 3, 4번만 사용해 주시고 코 점막이 손상될 정도로 자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감기약을 먹이는 방법. 해열제는 비교적 좀 단맛이 나는데 감기약은 쓰고 이상한 맛이 나기 때문에 아기들이 먹다가 구토하거나 뱉어버리는 일이 잦아요. 감기약을 먹이기 전 아기를 흥분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공포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빠는 아기의 몸을 결박하고 엄마가 약 먹일 수 있게 이렇게 잡고 안 돼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고 엄마는 약병을 들고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는지 막 아기 입에 막 조준하고 한번 조준하면 쫙 써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기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이것이 엄청나게 큰일이 돼서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감기약 먹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아기가 그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먹다가 토하고 뱉고 막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정해준 용량대로 먹이기가 어려워지고 아기가 뱉어낸 양을 침과 함께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과도하게 넣거나 부족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아기에게 부드러운 분위기로 주는 거예요. 흥분한 상태에서 약을 혀 위로 먹게 되면 아기들은 사례에 걸리고 구토하고 토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혀 밑에, 혀 밑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자 만약에 아기가 10cc를 먹는다 그러면 1cc씩 10번이 났습니다. 먼저 아기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전혀 약 먹일 거라는 느낌이 없도록 편안하게, 알았죠? 우리 귀염둥이 엄마랑 놀자. 엄마랑 놀자. 엄마가 뭐하고 놀까? 네, 장난감을 하나 주세요. 이미 약병에 담아놓은 감기약은 저쪽 안 보이는 구석에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탁 숨겨놓고 우선 아기에게 장난감을 주면서 귀염둥이 이거 봐 하면서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장난감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죠? 그럼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랬어 하면서 약병을 가지고 아기가 입을 약간 벌렸을 때 혀 밑에다가 조금 넣어줘요. 그럼 애기가 딱 인상을 찍으면서 엄마 이렇게 딱 보겠죠? 그러면 괜찮아. 엄마가 좋은 거라서 준 거야 하면서 짜증을 내면은 그랬구나. 토닥토닥. 이거 장난감 봐라. 토끼가 깡충깡충깡충 이러면서 한 10번을 천천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안정된 마음을 갖고 주고 아기에게 부드러운 반응을 보여줬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들은 대부분 약을 끝까지 정량을 다 먹어줍니다. 엄마들 우리가 가슴 깊이 여배우가 되고 싶었던 그 숨겨진 연기력을 이때 발휘해봐요. 응? 표정, 목소리, 모든 것을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엄마들은 아기 앞에서 아주 부드럽고 우아한 내 연기력을 항상 갖춰야 됩니다. 항생제를 다 먹고 나면 혹은 먹는 중간에 아기들의 변지름이 시작되고 설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항생제는 장내 세균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항생제를 먹이는 동안에는 아기의 항문 근처에 변물이 촉촉하게 젖어서 아기 엉덩이 발진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기 항문을 자주 체크하고 물티슈나 물로 잘 닦아주세요. 그러면 발진이 예방될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를 다 먹고 나서 잠깐 설사 증세가 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잘 먹이고 애기 컨디션을 잘 조절해 주세요. 아기는 잘 먹고 잘 자야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러면 변지름과 설사도 며칠 후에는 점차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먹이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열감기, 목감기, 기침, 가래 막 이런 아기들 너무 많아서 참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엄마들이 아기가 첫 감기에 걸렸을 때 더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자, 우리가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에 하나하나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죄책감 절대 금물. 엄마들 아기 잘 케어해 주세요. 그러면 또 감기 다 낫고 나서 엄청 잘 먹고 쑥쑥 잘 클 거예요. 자, 환절기 잘 보내시고 갑자기 온도가 영하 10도로 훅 떨어졌죠? 엄마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